안녕하세요. 부양남 무풍입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셨죠? 올해는 아무튼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다 순탄하게 다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고 우리 부양남 난초 여행 12월 달까지 딱꼭 완주하는 걸로 하고 오늘도 꽃자랑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말주머니 없어도 천천히 따라오면서 구경 해보세요. 아, 지금부터 이제 해보겠습니다. 요 아이는 히비커스라는 거 제가 많이 이제 소개를 했었죠. 소개를 하고 그런데 저 앞쪽으로는 지금 꽃이 많이 피어가지고 있습니다. 피고 있고 요쪽에 아침에 물을 약간 촉촉하게 주고 이 영상을 제작을 하니까 영상 제작하니까 있습니까? 막 굉장히 싱그러움이 그냥 바로 나타나네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쪽으로는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그죠? 여기에 뿌리 봐보세요. 이게 부양의 실체입니다. 뿌리 정말 예쁘죠? 저희들은 뭐 이게 항상 그렇게 말씀 강조를 드리고 하는 게 뿌리 깊은 나무가 태풍에 강하게 견디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고 맛있는 예쁜 꽃도 피고 맛있는 열매도 달고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뿌리부터 튼튼하게 잘 해야 그러는 거. 여기에 보면은 넬리아 오레 그 오레아들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꽃이 지금 꽃맹운이 많았는데 올해 저희들 여기에 쳐다보면은 넬리아들이 다 작황이 좋아요. 작황이 좋아가지고 뭐한 화분에 아마 꽃대는 무려 10개씩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어마어마합니다. 보이시죠? 와, 예쁘다. 진짜 잘 자랐다. 욕심내지 않고 그냥 욕심내지 않고 저는 그냥 그만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그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기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성과가 아마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굳이 막 억지로 뭐 비료나 어떤 막 물을 많이 줘가지고 소독하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부양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아예 지금 부양에서는 부양이 생기고 난 이래는 아직까지 저는 균제를 한번 쳐본 역사가 없습니다. 균제 치는 사람들은 진짜 정말 난 초보자들이에요.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고 균에 대한 면역성 자체를 길러줘야 되는데 너무 무균 치료를 하다 보면은 조금만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면은 바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균이 이제 감염이 전염이 되는데 저희들은 만약에 이 단제나 이래가 균이 오면은 저희들은 약물 처리 안 하고 아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치유될 수 있도록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법을 씁니다. 그런 공법을 쓰기 때문에 균제는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요 신코나라 티포인데 꽃이 24cm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요 조그마한 몸뚱이에서 그 정도 크기 나옵니다. 꽃이 마리아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보면은 다 빼꼼빼꼼 해가 꽃눈을 다 맺고 있어요. 보이시죠? 꽃눈을 다 맺고 있고, 왜 꽃이 안 보이나 하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꽃밭으로 가겠습니다. 요쪽에는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넬리아 같은 이런 소형종들은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이렇게까지 영상에 담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안 하고,
이제는 수입해가지고 진짜 정말 저도 이래 죽어볼까 살아볼까 말까 해가지고 이제 거의 한 3년 만에 순화가 다 끝이 난것 같아요. 끝이 나가지고 지금 자 이렇게 발부가 아주 건강한데 NC 마리아입니다. NC 크리아 정도 발부가 커졌습니다. 이리 돼야 옷 하나에 안 있으면 다섯 여섯 개 썼다는 거예요. 마킬라리아. 이 프리즘이라는 석고기예요. 덴드로비움. 해피필드 교구지입니다. 요거 보시고 필요하신 분 전화번호 안 있습니까? 해가지고 전화를 하시든가 거기에 그 댓글 남겨주시면은 구입하고 싶은 분 이래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들도 부양에도 요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되도록이면은 저는 그 구독자님 불편하실까봐 이래가지고 판매한다 그러는데 왜 판매 안 하시냐고 항상 그렇게 이제 댓글 문자가 오고 그래 하는데 저희들도 판매를 합니다. 이게 그 문자가 오셔가지고 판매를 해달라 그러는데 뭐 판매를 합니다. 굳이 저희들은 이게 유튜브까지 와가지고 꽃 사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제품 품종 이렇게 잘 키워주는 거 아니었으면 잘 커가는 거 이런 것만 제가 이제 선전을 하고 이제 방송을 하고 저희들은 꽃 세일 판매 세일 같은 거 그런 거는 유튜브에서는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거기 보시면은 저희 유튜브 하는 데는 방송 그 시작할 때고 끝날 때고 한 번도 광고가 안 들어갑니다. 광고가 안 들어가고 제가 이거 그거 가지고 뭔 수익성을 내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소나마 이게 구독자님 보시는데 불편하고 풀 영상으로 쭉 그렇게 가기 위해서 저는 처음 시작할 때 광고 영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뭐 불편 사항을 저는 되도록이면 줄이려고 합니다. 예쁘죠? 완전 꽃밭이죠? 향기가 정말 여기에 꿀향입니다. 꿀향. 이게 안 맡아 보신 분들은 이게 합니다. 저희 보면은 잠깐 내려 보겠습니다. 부양에는 이렇게 토분에 이 수제 토분이지만은 요큰 화분들은 이렇게 구멍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개발을 해서 만들었고 또 여기에 보면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또 이래가지고 구멍 이렇게도 뜯어봤습니다. 뜯어보고 구멍을 뭐 가지가지로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뜯었는데 뜯어가지고 해가지고 했는데 정말 저는 이래가지고 분 하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식물이 살수 있게끔 그렇게 이래가지고 흙까지 배려를 하고 온도 이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취미를 즐기고 나서 다시 3, 40년 후에는 흙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제가 제작을 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아니십니까? 그렇게 이제 사용하셔도 되고 식물 정말 잘 자랍니다. 아, 이 토분에 대해서 상관의 말씀들이 다 많은데 뭐참 진짜 정말 눈 뜨고 몸볼 그런 꼴도 있습니다. 멋지죠? 저 안에는 저쪽에도 저 안에 영상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쭉 해가지고 저쪽으로 조금 있다가 요거 끝나고 저리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고 판타지아 쪽인데 골든 피콕 거예요. 트룬네아인데 여기는 트룬네아입니다. 트룬네아는 트룬네아 색채까지 한간에 이제 부양에는 왜그 이래가지고 그 트룬네아 그 이래가지고 가격 때문에 있습니까? 그랬는데 저희들 한번 봐보세요. 이게 그냥 비닐포트에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일일이 이렇게 수작을 해가지고 다 갈아가지고 토분에 키울 수 있게끔 토분에 다 갈아 끼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 기르고 나서 분을 뿌리에 안착이 된 상태에서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저 뿌리 안에 보이시죠? 뿌리는 굉장히 저희들이 지금부터 이제 뿌리가 활짝 건강하게 나올 거예요.
NC 코리아 난디라는 거, 꽃 나옵니다. 아, 이 아이들이 꽃을 좀 피우기가 힘든 걸 알고 있는데, 발보도 좋죠. 빵빵해가지고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발보 봐보세요. 터지기 일보 직전 다예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디크도 발보는. 저희들 이제 지금 분갈이를 마치고, 분갈이를 다 마쳤습니다. 안 셉스 아니십니까? 안 셉스니까 분갈이를 이제 마쳤습니다. 마치고. 요쪽에는 넬리아 교배종들 지난해 꽃 피고 판매되고 다시 아니십니까? 신화 올려가지고 아마 예쁜 꽃 조금 있으면 봄 지나면은 바로 예쁜 꽃들 피게 될 거예요. 엔시클리아 멋있죠? 보디게라 히노마루 멋있죠? 아 여기에 눈디들이 칼라가 아주 예쁘게 피고 있네요. 눈디 칼라 예쁘게 피고 있고 여기 쭉 보시면은 나나. 여기도 나나고, 이쪽에 뉴카스 때 꽃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꽃 보이시죠? 요리 다시 돌아가서 아니십니까? 저 앞쪽에, 앞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쪽에, 새소리 듣기 좋죠? 이런 자연 속에서, 새소리도 듣고, 꽃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정말 이게 제 꿈이었습니다. 꿈이었고, 그 꿈을 지금은 이루었습니다. 이루고, 세상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여기에, 그물마기를 해놔는 게는 새들이 지금 멀리서는 잘안 보이네. 그죠? 저한테 먹이 달라고 이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붙고 그럽니다. 먹이 달라고. 여기 보이시죠? 예, 저쪽에 카나리아하고, 카나리아하고 또그 어딥니까? 무슨 앵무고 내 이름을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핀치들을 재료 많이 있고 유리앵무가 여기 안에 한 10마리 정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쳐다보면은 막 산란을 해가지고 새끼는 아직 보이진 않고 알이 많이 이제 이래가지고 많이 이제 네다섯 개씩 다 나와가지고 알둥기를 지키고 있는 아이들이 한 10아이들이나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따끈하네. 날이 조금 따뜻해지니까, 이렇게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꽃이 다 주멜라 콤부시인데, 이제 꽃들이 다 지니까 해가네. 아, 요거 한번 봐보세요. 이 덩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요게, 이 정도로 키우려고 하면 최소한 2, 30년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덩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 부양이 끝날 때까지 영원한 보존품으로 남을 거예요. 여기도 제가 부산 미래학원에 들리면서 한 번씩 이래가지고 보이면은 이게 꽃들이 이제 교배종 너무 예뻐서 제가 한 개씩 두개 사와가지고 여기에 굴피에 붙이는 거예요. 굴피에 붙여가지고 이게 자연 생태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야 하는 겁니다. 아 여기 새로진에 벌써 꽃들이 나오네. 그죠? 꽃들이 나오고 원스테라입니다. 무의정이고 저쪽에는 안쪽에는 보면은 호접난 저희들 하고 요쪽으로 쭉 보시면은 아누스문 수풉은 요거 아마 꽃이 한 4월달에 필 건데 아마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반대편에서는 돌아가는 건 아마 처음일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영상 찍은 거는 항상 앞에 뭐 좋은 것만 뭐그 좋은 조금만 보여드리다가 오늘은 요쪽에 뒤에 돌아가면서 이제 요렇게 보고 다음 내일은 또 저쪽 앞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앞쪽으로 돌아갈 거예요. 앞쪽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덴드로비움 돌아갈 거고 약속했던 것처럼
앉아서 고객님, 시청자님 댁에서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제가 영상을 뭐 2, 3일, 2, 3일 간격으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은 제가 한번 영상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꽃눈이 보이시죠? 꽃눈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죠? 볼록볼록하게 쭉 한번 땡겨 보겠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그죠? 쭉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꽃눈 나온 거 한번 봐보세요. 1m 정도 됩니다. 여기도 이 물방울이 조금 맺혀져가 있으니까 아주 상당히 고급스, 더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더 고급스럽게 보이고, 필랜덴드론 일종인데 이것도 무늬죠. 이것도 뭐 이쳐다 보니까 여기 오시는 분 고객분들이 말씀을 하는데 무지무지하게 비싸다 그러네. 저희들이 이제 판매했던 그 원종 허접란들 지금 다시 이제 새뿌리를 내고 꽃대를 나오는 아이들이 나오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기르는 박지란입니다. 박지란이고, 이쪽에도 쭉 보시면은 박지란 큰거 대형종하고 여기도 보면 요거 제가 만드는 데가 지금 한 20년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25년 가까이 돼갈 거예요. 지금 요거 만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여기 2020년이 거의 돼가 2006년도에 만들었는가 아마 그럴 거예요. 2006년도에 만들었는가 확실히 2006년도에 만들었는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발되게 되고 안에 소황화 같은 석고기 있고 이랬는데 오시는 고객분들이 뭐 하도 꽃이 좋다 해가지고 그때 초창기에 저쪽에서 많이 뜯겼어요. 뜯겨가지고 지금은 볼품 시대가 있습니다. 박지단이고 여기 보이시죠? 꽃눈 보이시죠? 프리몰륨 나왔습니다. 오시는 고객분들이 판매를 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아까워서 못 판매 못합니다. 저도 꽃을 봐야죠. 꽃을 봐야 되고 요 아이들은 저쪽에 지금 꽃망울로 터뜨려 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요거 잠깐 보여드리고 와야 되네. 여기도 요 아이들도 엄청 꽃들 많이 폈습니다. 옛날에 제가 수입해 와 가지고 이 처치 곤란이라 가지고 그냥 아무런 이런 나무에다가 부착을 시키는 게 이제 완전히 자기들이 뭐 자기들 집처럼 했습니까? 그렇게 이제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몬스터가 또 있습니다. 저쪽에도 보면은 계속 저희들이 이 호접란 했던 거고 호접란 했던 거고 저쪽 안으로도 호접란이고. 반대편에서 또 보니까 또 새롭죠. 새롭고, 여기도 박지란 대행경인데 위에는 꼬사리가 살고 있습니다. 꼬사리가 살고 있고, 이게 요번에 제가 폰팁을 요 나무에다 하나 붙여봤습니다. 폰팁을 나무에 붙여가지고 아마 전시회, 내년 전시회 때 오시면, 올 12월달에 전시회 때 오시면은 폰팁이 아마 멋지게 개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도 제가 요 나무를 타고 올라가게끔 제가 하나 부착을 시켰습니다. 붙였기 때문에 잘 자라겠죠? 호접란입니다. 호접란이고 쭉 한번 하시고 올해는 어떻게 하시든 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시고 아까도 처음에 시작했던 말씀대로 일단은 아프시면 안 되는 거예요. 100세까지 다 건강하게 아니십니까?
꽃봄에서 하시는 사업 다 하시는 소원 다 이루시고, 어떤 고객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때는 한때는 삶을 포기한 적도 있었다는데, 정말 그분한테 고맙습니다. 제 마음을 이번에 유튜브 마음을 다시 돌리게끔 하신 분이에요. 다시 이제 유튜브를 나오게끔 하신 분. 그분도 이래가지고 한때 이래가지고 친구분이나 있던 어떤 분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삶을 접을 뻔도 했다는데, 제가 유튜브 올리는 꽃 보고 이래가지고 아이들 커가는 모습 보고 이래가지고, 아무튼 이게 건강하게 잘 사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 유튜브를 다시 했습니까? 이래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분 앞으로 힘내시고, 쭉 난토 여행을 즐겁게 제가 해 나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좋은 세상 좋게 좋은 것만 보고 사시는 게안 좋겠습니다. 올해는 아무튼 새해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복도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하시는 사업 정말 정말 이래가 잘 불려가지고 남이 부러워할 수 있는 아니십니까? 그 정도로 이래가지고 하셔야 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항상 그런 복들이 옵니다. 올해도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셔가지고 올해도 내내 가정에 행복을 깃드는 그런 신중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서 이제 영상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아 내일 내일 또그 아마 그 난초 여행 7그 8부로 해가지고 아마 나갈 거예요.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무풍입니다.